반짝이는 루루아디인가 친구들 안녕 루루예요. 요즘 루루가 신비 아파트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귀신 할 결정도 해야 되고 신비 아파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. 얘 귀신 목소리도 다 흉내내야 돼서 오늘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 편입니다. 1탄이에요. 자, 그럼 제비뽑기 고고! 친구들, 오늘은 창문을 열어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?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뽑아볼게요. 옆집, 옆이치 봄님. 이 사람은 아마도, 네. 네. 어디서 올라왔지? 일상생활에서 나왔는데요. 그때 막 댓글로 막 전달하고 이제 나이도 물어보셨거든요. 제 나이는 초등학교 10살이라서 아직 어린 나이예요. 썼고 이건 딩가폰이라서 게임이랑 유튜브밖에 안 돼요. 구보나리님. 얘는 제 친구예요. 네. 지금 같은 반이고요. 얘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. 많이 많이 놀러주세요. 딩가, 딩가, 딩가. 얘는 딩가예요. 딩가야, 고마워. 근데 글자 좀 똑바로 좀 쓰자. 뭔 말인지 모르겠다. 자, 그러면 이건 됐고. 고고싱. 레고, 레고. 말씀을 드리자면, 남자친구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. 네. 제가 남자 인형이 한 명밖에 없는데 걔는 2탄에서 쓰려고 하거든요. 근데 1탄에 쓰는 남자애가 없어서 이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해볼게요. 네, 얘가 남자입니다. 자, 그럼 이야기 해볼게요. 얘는 왜 이렇게 하나? 나왔어. 오빠 왜 불렀어? 아, 그게 우리 끝나자. 뭐라고? 끝내자고. 안 돼. 그럴 순 없어. 오빠, 여자친구 생겼지? 응. 그럼 이만. 복수다, 여자의 변신은 무죄야. 어서오세요, 손님.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옷 찾으세요? 엄청 이쁜 옷을 원하고 싶어요. 네, 그럼 여기 있습니다. 네. 5분 후. 손님, 괜찮으세요? 네. 이제 머리만 하면 되겠지. 안녕히 가세요. 네. 됐다. 이제 좀 복수가 될 것 같고. 두고 봐. 얘는 어디인 거야? 어딨지? 아이, 정말.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겠다. 에휴. 가방이 진짜 예쁘다. 이게?
저. 저기 있다. 지금 정신이 들겠지? 으이, 저 나쁜. 오늘 똑똑히 알아줘야 돼. 여자의 변신은 모자라고. 야! 누구? 아, 맞다. 나 몰라? 누구신데? 근데요. 네. 제 이상형이라서 사귀시면 안 될까요? 아, 좋죠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요. 영찬이라고 합니다. 아, 저요? 야! 알아? 나, 나예리야. 뭐? 나예리? 아니, 네가 어떻게? 나 야친 기다리고 있었구나. 아, 그렇구나. 여자 변신은 무죄야, 어? 무죄라고. 여친 올 때까지 나 네 뒤에 있을 테니까 왔다고 말하면 안 돼. 알았어. 영찬아, 나 왔어. 지민아. 어? 왜? 왜 그래? 그게. 응? 왜 불렀는데? 응? 그게. 야! 뭐야? 야, 너 누구야? 너 누군데? 우당탕탕탕탕탕. 얘들아! 아니야. 뭐야, 저 여자. 저 여자든, 그 여자든, 넌 무슨 여잔데, 어? 누구신데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? 내가 영찬이 전 여친이라. 네? 영찬아, 나 먼저 갈게. 차임. 야! 너 너무해. 너 여친이 있었어? 내가 짜증나. 헤어져. 매너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. 2탄은 더 실감나게 올게요. 아우, 왜 이렇게 반응이 안 돼? 친구들, 아쉽나요? 너무 일찍 끝났나? 일단 정리부터 하고 올게요.